아, 8800번님. 저의 처는 45살인데요. 160cm입니다. 거의 매년마다 극심한 편두통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요. 아, 머리 사진도 찍어봤지만 이상은 없고 어제는 또 새벽에 응급실까지 갔지만 통증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두통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요. 여자분들은 두통이 잘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제 미니 강의에서도 제가 안면마비 후유증이 있던 여성분, 40대 여성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분 제가 안면마비 나타나기 전에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어서 고생을 이제 많이 해드렸다 그랬죠. 이렇게 두통이 간혹은요, 머릿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뇌에 어떤 종양이 있다든지, 아니면 뇌졸중, 전조증으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혈압이 너무 높다든지, 뇌 속에 어떤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두통이 나타난 경우는 이제 그것을 해결해야지 없어지겠죠, 두통이. 근데 그런 경우는요, 검사를 했을 때 MRI나 CT상으로 원인이 나옵니다. 머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지금 이 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는 45세인데 편두통이 극심해서 응급실 갈 정도로 아파서 병원 가서 머리 사진도 찍어봤는데 아마, 이상은 없다 그랬거든요. CT나 MRI를 둘중 하나는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는 혈관이나 뇌세포에 어떤 심각한 조직학적 문제는 없다고 일단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원인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긴장성 편두통이라고 나와요, 대부분. 원인 불명성 편두통.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봤을 때, 검사했는데도, 정밀하게 검사해도 아무런 이상이 나오지 않을 때는 두통의 원인이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압박을 받거나 뇌로 올라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뇌로 올라가는 통로가 좁아진 이유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뇌로 올라가는 구멍은 대후두공. 대후두공. 그렇죠. 아유, 뭐잘 기억하시네요. 대후두공. 머리 뒤쪽에 있는 500원짜리 만한 큰 구멍인데, 이 구멍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 밑에 있는, 대우두공 밑에 있는 경추 1, 2번이 틀어지면서 머리로 올라간 구멍을 막기 때문에 뇌의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두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막히면은 왼쪽 편두통이 나타난 경우가 많고요. 오른쪽이 막히면은 오른쪽 편두통이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뇌로 올라가는 대우두공 통로를 넓게 뚫어주면은 뇌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면서 막힌 게 뚫리면서 두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추 1, 2번을 움직여서 대우두공을 넓게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 번 말씀드린 턱관절이 되겠습니다. 예, 경추 1, 2번은 턱관절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턱관절로 경추 1번을 움직이면 뇌로 올라온 통로가 넓게 확보되면서 뇌의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이 되면서 편두통이 빨리 없어져요, 대부분요. 이게 턱관절이 원인인 경우는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경우는 뇌를 검사를 했을 때, MRI나 CT상으로 이상이 없을 때, 아무런 조직학적인 이상이 없을 때, 두통이 잘안 낫는 분들, 그런 경우는 턱관절을 건드렸을 때 좋아진 경우가 많다. 40대 여성분들 중에는 이렇게 두통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진으로 이상이 없을 때는 턱관절을 한번 건드리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 예. 그렇군요. 자, 8800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